안녕하세요. 도구원의 훈련사 이구현입니다. 오늘은 강아지 빗질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빗질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빗질을 해야 되는 이유와 강아지 털의 종류에 맞는 빗을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빗질을 해야 되는 이유는 강아지 털은 추울 때는 추위를, 더울 때는 강한 햇빛으로부터 보호를 해줍니다. 그리고 피부를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보호를 해주는 역할도 하기도 하며, 혹시나 강아지 털에 오물이 묻어 털이 엉키거나 방치를 하게 되면 피부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빗질은 하루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씩 빗질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부터 강아지 털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 털의 종류로는 골든 리트리버와 보더컬리가 대표적인 장모종, 닥스, 치아와 프렌치 불독 등이 대표적인 단모종입니다. 장모종의 하이브류인 테리어종이 대표적인 강모종과 말티즈같이 털이 쭉 내려오는 견모종, 털이 뽀글뽀글한 푸들, 비종 등이 대표적인 군모종으로 나뉘며, 털이 구조에 따라 단일모, 이중모로 나뉩니다. 지금까지 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털 종류에 맞는 빗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빗의 종류에는 대표적으로 슬리커 브러쉬, 콤, 실리콘 브러쉬 등이 있습니다. 슬리커 브러쉬는 모든 견종에 어울리며 엉킨 털, 죽은 털 제거에 매우 용이하지만 빗 끝이 매우 날카로워 피부를 다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피부에 자극이 오지 않게 부드럽게 마사지하듯이 빗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콤 같은 경우 주로 빗의 털을 정리할 때 사용하며 죽은 털, 탈락모 제거 등의 다양한 곳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실리콘 브러쉬는 모든 견종에게 어울리지만 특히 단모종이나 고양이한테 사용을 주로 합니다. 죽은 털 제거와 피부 마사지에 사용하기 좋습니다. 이제부터 빗질을 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필요한 준비물은 슬리커 브러쉬와 아이가 좋아하는 간식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아이가 처음 빗질을 할 경우에는 바로 빗질이 되게 되면 아이가 크게 트라우마에 생기거나 거부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근처에 빗을 두고 아이가 빗에 냄새를 맡거나 관심을 보이면 간식을 주면서 칭찬을 해주시면 됩니다. 옳지! 그치 굿! 제발 와. 빗과 어느 정도 친화가 됐다 싶으면 처음에는 빗질을 바로 하기보다는 가볍게 몸에 대서 옳지! 조금씩 거부감을 좀 줄여주시면 됩니다. 아이에게 몸에 빗질했을 때 반응이 없거나 얌전히 있으면 칭찬과 보상을 해주시면 됩니다. 빗과 어느 정도 친해졌다면 아이가 덜 민감해하는 뒷다리부터 시작해서 앞다리, 몸통, 얼굴, 꼬리 순으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옳지. 옳지. 이렇게 아이가 빗질하는 도중에 이탈을 하거나 빗을 무는 행동을 할 경우에는 확실하게 안 된다는 거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전 단계인 빗과 친해지는 시간을 다시 가지시면 됩니다. 눈꽃빗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리커 브러쉬를 사용하게 되면 슬리커 빗이 얼굴보다 크고 빗이 날카롭기 때문에 눈이 다칠 수 있어 이렇게 작은 눈꽃빗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눈꽃빗을 사용하기 전에는 아예 눈곱이 있는 자리에 물티슈나 젖은 수건으로 충분히 풀려준 후에 눈곱을 떼어주시면 좋습니다. 오이치고. 눈꽃빗을 사용하실 때도 눈에 찔리지 않게 조심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오이치. 단모종 같은 경우에는 털이 짧기 때문에 피부에 자극이 쉽게 가기 때문에 이런 실리콘 브러쉬 같은 걸로 마사지 하듯이 빗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단모종도 마찬가지로 덜 예민한 뒷발부터 빗질을 해주시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치타니, 옳지. 털이 뽀글뽀글한 푸들과 비숑 같은 친구들은 꼬리부터 머리 방향으로 털을 역으로 빗어주시면 풍성한 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빗질을 하는 방법과 빗질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설명해드린 빛 외에도 다양한 빛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 털 상태에 따라 빛을 골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밖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란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도구원의 훈련사 이구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